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집. 오늘 35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혜지 소장님, 박성욱, 김일,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혁 선생님, 지금 같이 읽으실 수 있다고 하셨나요? 안 나가 계신가요? 포항은 더운가 보다. 여기도 모자를 쓰고 계신데. 이제 노안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기는 버튼도 안 보이시는 거지 지금. 네, 일단 일단 시작해 주세요. 시작해주세요.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느님이 천사를 불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급히 지상으로 내려가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사는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 한 송이 꺾어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방긋 웃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천사는 어린 아이의 웃음 또한 너무 아름다워 그 웃음을 꺾어 들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기를 품고 있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눈에 띄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엄마의 사랑을 손에 쥐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이세세 가지만 가지만 들고 가면 하느님도 기뻐하실 거야. 천사는 천사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때 그대로 그대로 버려 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자라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달리 웃음이 능글맞고 징그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 그것 또한 또한 버려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시간이 시간이 지나도 지나도 아기를 아기를 안고 안고 있던 엄마의 사랑은 그대로 그대로 변함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천사는 천사는 지상의 가장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곳으로 곳으로 엄마의 엄마의 사랑을 사랑을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갔습니다. 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쩜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의 본질을 잘 드러냈을까 하고 감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단 하나, 오직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저에 대한 제 어머니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의 사랑은 언덕이 죽을 듯 하는데도 어머니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팔순 중반의 노인인 어머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틀니입니다. 틀니를 빼고 어머니가 힛쭉 웃으시는 걸 보면 마치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어린아이가 웃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합죽한 어머니의 웃음을 대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되는 기분입니다. 어머니의 웃음 속에는 저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가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정은 형님과 같습니다. 형님이 없으면 없으면 우주 만물이 만물이 다 빛을 잃듯이 어머니의 어머니의 존재는 존재는 그러합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사랑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미소 미소 속에 속에 신비가 있는 까닭은 바로 어머니 어머니 사랑 사랑 속에 희생이 있는 까닭입니다. 까닭입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를 모시고 모시고 살아가던 살아가던 한 한 청년이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를 당해 당해 눈을 눈을 잃게 잃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청년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정성스러운 위로와 간호에도 위로와 불구하고 깊은 깊은 상실감에 상실감에 빠져 빠져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어느 어느 날, 날 한쪽 한쪽 눈을 눈을 기증받게 기증받게 되었다는 되었다는 소식을 소식을 듣게 듣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청년은 크게 크게 기뻐하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두두 눈을 눈을 다다 기증받아 기증받아 예전과 예전과 같은 같은 길을 길을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얘야, 얘야, 한쪽이라도 어떠냐? 그래도 수술을 받으려무나. 청년은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풀던 날 왈칵 웃음을 쏟아내었습니다. 어머니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 눈을 다 보고 싶었지만 이 다음에 암못 보는 어미를 네가 돌봐야 할것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단다. 우성이란 이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하지 않습니다. 않... 활과 활살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것은 확실합니다. 화살은 화살은 활이 많이
쉬면 쉴수록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활과 같고 자식은 화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허리가 휘면 힐수록 자식은 그만큼 멀리 전진하게 됩니다. 멀리 날아간 화살일수록 역으로 그 화살을 날려보낸 팔은 많이 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활은 휘어질수록 그 고통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활은 오직 화살을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 그 고통을 참고 이겨냅니다. 우리 주변에서 활과 화살의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식들은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부모의 희생은 그보다 클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의 이면에는 대부분 그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런 희생의 모성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밤이 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장 근처로 와서 어슬렁거립니다. 배가 고프니까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쓰레기 봉투를 찢기도 하고 바닥에 흘려놓고 간 음식 찌꺼기를 찾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아내가 그 고양이한테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탐색차 혼자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꼭 자기 새끼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끼부터 먼저 밥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주기 귀찮아도 새끼를 데려오는 그 마음 때문에 매일 잊지 않고 주게 된다고 합니다. 맞아도 그 어미 고양이의 마음 같은 제 어머니의 마음에 밥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이제 제 어머니는 인간으로서 육체는 시들어 보잘것없지만 그 육체 속에 아직도 시들지 않고 따스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소입니다. 저는 살아가기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하축한 미소를 떠올립니다. 그 미소 속에는 저에게 건강과 힘을 주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라는 제목의 시를 써놓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을 하식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잘 자라 이른바 할미꽃처럼 당신이 잠재우던 아들 품에 안겨 장독 위에 내리던 한방눈처럼 잘 자라 우리 엄마. 산 그림자처럼 산 그림 속에 잠든 산새들처럼 이 아들이 이 엄마 뒤를 따라갈 때까지. 잘 자라 우리 엄마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자던 예쁜 아기의 저절로 벗겨진 꽃신발처럼. 오늘 이야기는 좀 가슴이 그냥 뭉클한, 짠하기보다 진한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마침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매월 이제 요이, 그 노이, 노이, 노인, 나라에서 주는 거 뭐죠? 연금, 노인연금 노인연금. 하고 뭐 장애연금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4, 50만 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통장으로. 근데 이제 오빠가 그 병원비를 내주니까 그 돈이 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돈 관리는 제가 하니까. 얼마 남았냐요? 얼마 있냐? 그러고. 뭐한 3, 400 정도 있다고. 현금으로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희 엄마한테 손주가 저희한테 3명, 그 다음에 오빠네 둘 이렇게 있거든요. 5명을 10만 원씩 적금 통장을 만들래. 1년 동안.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모으고 그 다음에 엄마가 살아있으면 이제 너네들 모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좀 느낌이 살 날이 얼마 안될것 같다고 이제부터는 좀 애들 뭐 하나라도 좀 줘야 되겠다. 저희 엄마가 돈 썼거든요. 또 100만 원씩을 애들한테 그렇고 50만 원이었나?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때 근데 이제 엄마가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재산이 없죠.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제 어저께 그 마음을 들으니까 에휴 우리 엄마 또 이제 뭔가 해주고 싶구나. 우리나 애들한테 해주고 싶으신가 보다. 그런 마음이
늘면서 목소리가 좀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좀, 얼마 안 남으셨나? 85세신데, 어쩔 때는 요양원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힘드시기 전에 정신 되게 맑으시거든. 예, 그 연세에 비해서는 몸을 못 쓰시는 거지, 정신적으로는. 그리고 적응도 잘 하시고, 네. 뭐, 워낙 긍정적이셔가지고, 간호사들도 좋아하고, 의사들도 좋아하고, 그래요. 얼마나 되셨어요? 들어가시네. 한 4년 정도. 아, 4년. 아, 그래도 예. 오래 되셨네요. 뭐, 그 오래 좁은 그 방, 요양병원에 들어가 건물을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엄청 힘들대요.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함께 그룸 안에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내가 나갈 수 없다. 나도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힘들단 표현 안 하죠. 한 번도 걱정 안 끼치시고, 진짜 저희 엄마는 우리 걱정해. 그러니까 걱정할까봐 그렇겠지, 아무래도. 어떻게 할수 없는데. 다행히 참. 하나님 믿고 그냥 믿음으로 좀 사시고, 글씨도 모르시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시던 거 보면 엄마의 사랑만큼 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진짜 안에 반도 못해. 내리사랑, 내리사랑. 애리사랑 진짜. 어떻게 오늘 나온 아침에 시가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주제가 무거워 갖고 저도 읽고 나왔는데 마음이 묵직하고 울컥하고 그랬거든요. 그 엄마의 그건 허리 살과 살그 관계를 이야기했는 거 거기서도 또 이제 우리가 화살과 할그 목표를 향한 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또 다른 비유로 엄마의 허리를 비유해가지고 그런 적은 게 저는 되게 좀그 감명이 깊었고 엄마의 그 미소는 진짜 많은 걸 담고 있다. 그 얘기도 그렇고, 저도 우리 부산에 이제 그 시어머니가 천리를 뺐을 때, 진짜 귀여우시거든요. 어머니가 되게 이뻐요. 되게 멋쟁이시고. 어쩔 때는 그를 절대 안 들키려고 며느리한테 안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또 주무실 때는 그를 빼가, 치아를 빼가 탁, 그 해를 갈 때는, 저는 그를 봐도 그렇게 아기 같다, 이렇게도 생각 못 했는데, 그 시어머니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어머니의 그 미소를 이야기했을 때, 좀 다른 각도를 익혀줬어요. 익혀주고, 우리가 다 이제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할머니인데, 진짜 그 미소, 사랑, 그런 거는 혼자 손녀를 키워보니까 또 알지만은,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네요. 오늘 내용이 되게 또 엄마 이야기가 주제가 돼가지고, 좀 특별하게 익혀졌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그 눈을 그렇게 빼주고 두쪽 눈을 한쪽 눈을 빼주고 두쪽 눈까지 다 빼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한테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그 마음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마의 사랑이 가장 깊은 거는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엄마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번 간증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뭐 전도사도 아니고, 이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그런 그 친구인데,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쇼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남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남자가 생겼는데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으로 아빠가 세바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집, 한 집에서 아빠도 살고, 새아빠도 사는 거야. 아빠도 아빠가 그런 멀쩡하신데요. 거야. 아빠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야. 보면서, 지방으로 어떻게 가게 됐는데, 거기 이제 엄마가 학교도 안 보내고 애들을 막 일만 시키는 거지. 공장 같은 데 그래서 거기서 탈출했는데 이제 나중엔 동생도 탈출시켜서 이제 천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 카페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되게 우리도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애들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 상처가 너무 큰 거죠, 사실. 엄마가 그러겠다라는 거죠. 진짜 모든 걸다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커녕 그런 쇼킹한 일들이. 그래서 잡히면 지금도 데려갈까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얘는 컸지만 동생은 이제 아직은 불안감 속에서 있는 거죠. 동생 탈출시킬 때에 어떤 그런 것들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한테 탈출하는 거잖아. 부모한테. 그래서, 야,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엄마 없이 자라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좀 짠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할수 있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고아원 원장 되는 게 제가 꿈이었었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큰 엄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엄마가 또 있으니. 네, 네, 이명혁 선생님. 선생님. 네, 교수님. 엄마하고 할머니는 어떻게 다른가요? 엄마는, 할머니는, 저는 할머니 하면, 예. 할머니가 그냥, 무슨 말이 없, 학교가 떠오면, 그냥, 저는 할머니에 대한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학교를 갔다 오면, 그 고물 엿을 다 바꿔놔가지고, 하얀 종지에다가 하얀 가루를 묻혀가지고, 요거는 미역 있고, 이거는 점석 있고 하면서 하나하나 그걸 입에 딱 넣어주신 거. 그게 딱 기억이 나요, 진짜. 그래서 되게 할머니가 단정하고 항상 머리를 이렇게 딱 비늘을 꽂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한건 없는데, 그냥 하얀 어렸을 때그 추억이, 진짜 말이 없으시면서도 단정하게 이렇게 있었던 그 생각이 나고, 엄마는 항상 그냥 뭐만 있으면 우리만 가면 참기름이니 뭐니 챙겨주기만 챙겨주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도 70 그때 여섯인가 여덟인가. 그러니까 나는 그때 부산에 떨어져 가지고 있었고, 여름 방학 때 이제 아이들 콩쿨 내보낸다고 막 연습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방학 동생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 좀 봐주고 계셨거든요. 막내 동생 은행에 다니고 이럴 때. 그래가지고 엄마 보러 갔는데 막 보고 왔어. 엄마가 조금 뭐안 좋다는 걸 알아도 계속 옆에 안 있으니까 그 정도 심각한 거 몰랐지. 근데 갑자기 병원을 갔는데, 좀 앉아서 갔는데 폐렴이래 가지고 물을 못 드시는 거예요. 엄마가 뭐막 자꾸 토하고. 또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을 보고 왔는데, 집에 와서 앉자말자 엄마가 위독하다 해가지고 또 엄마한테 갔어요. 갔는데 난한 번도 엄마가 돌아가신다 생각 못했어. 진짜 그냥 철이 없었는 거지. 그래 얼마 못 계시고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언니하고 가까운 동생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엄마 그 고통도 다 지켜봤는데, 나는 포항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학원 뭐 이런 거 한다고 가지를 못했고. 그래 내가 그때 느낀 게딱 엄마 얘기만 나오면 세상 다 필요 없네. 그냥 엄마가 아끼고 우리 주는 것만 나는 그것밖에 본게 없고, 진짜 그 많은 농사를 다 지으신 거. 그래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엄마가 지고 있는 거를 진짜 제대로 써보지를 못한 거. 막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그 얼마 전에 김홍신 작가의 그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난 그때 이야기했잖아.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말을 못하지만은, 그런 삶이 아니었나, 우리 부모 시대에는. 그냥, 근데 엄마가 그렇게 돈을 쥐고 있고, 뭘 있어도, 막 내가 이 따뜻하게 써야지 하고, 제대로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가보시고, 그러지를 못한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뭐, 특별하게. 그래서 그 엄마의 미소, 그냥 우리는 고향에 가면, 그냥 엄마가 그 있는 거 보다 다 챙겨주는 거. 뭐 닭을 잡아가지고 뭐 숯불구이 하면 숯불구이 사이 왔다고 뭐막 해준 이런 그거 주는 거, 엄마가 베푼 거 그것만 생각해. 우리 엄마가 어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여행을 가거나
그런 걸 제가 한번 못본 거예요. 그 하여튼 그 엄마가 우리 시대 때는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 고향에만 가면 그냥 편해가지고 잠을 이틀 동안, 3일 동안 내가 잠을 잔 적도 있고. 사람들이 저기 죽었나 와서 잠만 자는. 이럴 정도로 그만큼 편안하고 그냥 그 웃음, 미소 막 이런 게 지금 막 어우러져서 저도 아침에 이 글을 읽고 나올 때 뭉크 좀 했어요. 그냥 이렇게도 표현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제 얘기는 할머니와 엄마 막 그렇게밖에 생각이 지금 안 나요. 저는 선생님. 어머니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냥 병원에 걸어 들어가셨어요. 걸어 들어가시고 검사했는데 간암 말기라고 해서 수술도 못 해보고 그냥 한 20일, 한 달도 못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60대, 66인가 67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신 해가 겨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해 가을에, 저희 자녀들한테, 농사진 걸 자녀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사촌, 형들이 계시거든요. 거기까지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혜지 소장님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내가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정리했듯이 본인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미 그때 이제 보내놓고 나서 생각한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떠날 준비를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모님이라는 거는 갈 때까지도 저희 장모님도 그랬어요. 장모님도 우리 저희 막내가 늘 아픈 손이라서 그 요양병원에 계셔도 꼭그 저기 다 이렇게 꼬깃꼬깃 모아놓은 거 막내한테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장모님도 그 정신줄을 안 놓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그 엄마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다 그대로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내리 사랑이라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 예. 아니 교수님 말씀 중에 우리도 이제 6형제인데 다 딸들도 그런대로 다잘 살아. 근데 우리 막내 오빠가 항상 그 오빠들이 연년생인데 어쨌든 우리 큰 오빠한테 다 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큰 아들은 고생을 안 해본 거지 뭐. 근데 이 작은 오빠는 좀 말썽도 부리고 막 집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 그런 거 되나 캐고 야단도 막 이게 약간 삐뚤어졌다 해야 되나 그러는데 엄마가 돌아가실 때이 돈은 아무도 주지 말고 너 작은 오빠 줘야 된대. 그때 한 몇천 될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주면 안 되고 아무도 주면 안 돼. 이건 딱그 상의한테 줘라. 이게 우리 작은 오빠인 거예요. 근데 큰 오빠도 우리가 오빠가 저60 얼마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돈이 많고 엄청 막 손에 그저 주어지니까 사업한답시고 우리 돈까지 다 가져갔어 오빠가. 그 우리는 또 오빠가 사업한다고 그 통장에 있는 거 결혼해가 초창기에 얼마 몇천 해가지고 남편한테 그러면 저기 처형이 그런 거 한다는데 그럼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적금도 제가 턱 빼갖고 줬어요. 빌려줬어요. 몇년 전에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사고가 이제 그래. 아, 진짜 부모가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사고가 잘못됐다는 게막 보이는 거예요. 자식한테 주는 것만.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그 작은 막 둘째 그 아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 작은 오빠가 굉장히 아들, 딸을 잘 키웠어요. 제가 막 정말 그때 그 서름 때문에 그런 게 뭐가 있었는 것 같아. 그 아들 교육도 시키는 것도 학교도 너무 잘 보내고 반듯하게 키우고 책을 그렇게 읽히고 다락방에 올라 책도 읽히고 뭘 만을 하나 지어주면은 수프에 가가지고 수학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히 큰 오빠하고 그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엄마 눈에는 이 자식이 어떻고 저게 다 보이는 거지. 저 딸들은 그런데도 다 정말 잘 그냥 그런 데 살아가고 저기 둘째 아들 저게 좀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긴데 하면서 그 돈은 아무도 주지 말고 이거 딱 몇천 이거는 그 창에 줘라. 막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지금 딱 교수님 GS에 말씀하실 때 그거까지 지금 다 생각이 나네. 진짜.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명욱 선생님은 엄마도 되지만 할머니도 되시잖아요. 손주에게 사랑이 더 가나요? 내 아들들한테 사랑이 더 가나요? 지금 아들은 지금도 그러거든요. 아들은 그냥 의무감, 책임감으로 키운 것 같고 막 눈을 마주보고 그 이쁜 거를 끄집어내 그렇게는 못하게 너무 아쉬워. 지금 딱 며느리를 하는 거 보면 그 아이의 모든 재능을 다 끄집어내. 얘가 아이가 예를 들어 유치원 뭐 배운 걸 왔다, 배우고 뭐 왔다, 뭐 노래를 불 시작하면 그랬어, 그랬구나, 막 이런. 흥을 돋궈 가지고 애가 그를 다 어머 어머 더 뭐를 하지 막 이런 걸 끄집어내니까 내가 기가 차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 보면 너무 잘한다 그러고 근데 며느리는 그런 걸다봐 근데 우리 아들을 보면은 그냥 에너지가 다 소비돼 가지고 막 지쳐 가지고 그 기침이 딱 보여요. 내가 무슨 그리 말안 해도 이 표정이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른 아이들 학원 아이들 표정 봐도 알고 제 그런 이론이나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또 우리 손녀 키우는 걸 보니까 그런 게다 보여서 우리 할 때는 그러지를 못했고 진짜 막 학원 갔다 오면 아들 챙기고 준비물 챙겨주고 그냥 먹고 싶고 재우는 거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눈을 마주치고 앉아갖고 대화 못한 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왜 엄마가 그런 걸 못했을까?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둘째는 학교 갔다 오면은 그것도 우리 그 100일, 그, 뭐지, 10억을 번 사람들 커피 한 잔으로 그 네. 책을 내가 1일 동안 다 보내줬을 때, 우리 둘째 애가 절반 좀 읽었을 때, 그 지하주차장에서 그때 한 시간까지 뭐 4, 50분 그때 통화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머니, 그때 뭐 저거, 이쪽, 저쪽,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고, 아빠가 무서워갖고 집에 막 가면 아빠는 내보고 숙제했나? 내일 공부 뭐 배우노? 수학 뭐 배우노? 그래갖고 막 아빠 좀 무섭게 가르쳤는데 둘째는 그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설득하고 내가 마음이 울컥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내가 못 읽었다는 거. 되게, 그래가 눈시울이 막 굴복해가 집에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나 들어가면 왜 눈빛을 보잖아요 서로가. 무슨 일 있었나? 아니 뭐 응을 하다가 근데 오다가 도민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도민이가 그렇게 하니까 딱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놈아 그 시대 때 내가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이 아들이 그 정도 학교라도 갔겠나? 그 정도라도 했겠나? 딱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감성으로 받아들인 거고 남편은 그게 아닌 거잖아. 이게 그런 차이를 봤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틀리다는 것도 느끼고. 남편들은 그막 훈련받고 이런 게막 사냥하고 이런 게 본능적으로 딱 내가 드러난다는 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게 딱 보였어요. 그래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며칠 지나고 도민아 아빠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아빠가 그러더라 하니까 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말하고 하세요. 또 이래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막 꺾여갖고 전달되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다 받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도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네 하고 그 이후로 뭐 전화하면 어머니 잘했어요 하고 좀뭐 그냥 많이 그것 때문에도 많이 좀 가까워지는 거지 우리가. 남자애들 참 다정하게 이야기 잘안 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이야기를 이제 뭐한 번씩 해도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잘 재밌게 사세요? 아빠랑 사이 좋아요? 이제 안 싸워요? 이제 막 이러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시고 어머니 건강은 챙기셔야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근력을 또 세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주고 이제 큰애는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이러니까 숨통이 좀 튀는 거고 그 한때 둘이서 연년생을 키운다고 진짜 고생도 했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네가 그 정도 고생하는 거 부모가 될래 했더나 우리도 그리 키웠고 그런 거다. 근데 네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 엄마 그게 제일 안타깝다. 이 아이들은 금방 자란다. 마음껏 안아주고 이뻐해 주고 해라 다 기억한대 이래놨더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가 내가 그 부모 인문학
책, 그 정호승 산문집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선물했는데 이제 읽는지 안 읽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또 알아. 책을 주고 내용을 주면 아, 엄마 이거 다 그러니까 읽어. 이랬거든. 저 학교가 매주 토요일 날 독서 모임이 있으신 거예요? 아, 아니요. 매주 토요일 한 달에 한 번씩 그 독서 모임인데 그걸 제가 계속 이끌어가고 토요일 우리가 이게 학교를 다녀도 주말마다 무슨 행사가 계속 많았어요. 주말마다 어디 뭐 시인 학교가 있고 또 무슨 하여튼 뭐가 뭐 방학 때더 바쁘고 마음의 여유를 못 갖겠어요. 진짜 방학이 더 바쁘고 그래가 이제 생떠 이 독서 모임도 들어가려고 해도 그게 마음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교수님. 아니, 부모 인문학 책은 읽자고 해놓고, 읽자고 그러니까. 해놓은 부분은 얼른 사라지고, 저희들끼리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벌써 두 달째 책을 붙들고 여태까지 있거든요. 제가 아직도 못 끝냈어요.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일부를 정리해서 읽다 보니까, 참, 책이 괜찮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책이 정말 괜찮다. 이 책도 꼭꼭꼭꼭 씹어보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 부모가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다가가고, 그렇게 하면 좋을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지금 이제 금방 임유혁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이해하고 마음을 읽어주려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우리나라의 부모, 지금 저희들 이상의 세대는 아마 우리 혜지 소장님도 그러고 싶었지만 그렇게 늘 했던 마음이 있었을까? 지금 이제 막내하고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막내하고는 조금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임혁 선생님이 그 아드님하고의 관계 이제 조금 더그 한번 그런 일이 있고 친해졌다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적도 없고 우리 형제가 사형제가 컸는데 형들은 매 맞는 걸 봤어도 저는 매를 맞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무섭고 거리감이 느껴졌었거든요. 언제 그 거리감이 깨졌냐면 아버지하고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엉엉 울은 적이 있어요. 무슨 고등학교 이유로? 1학년 겨울방학 때.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인문계를 안 가고 상고를 가서 둘째 형한테 지금 이제 둘째 형한테 뒤지게 혼났거든요. 내가 막 공고를 간게너 인문계 보내려고 내가 공고를 간데 너까지 상고를 가냐고. 그런데 이제 저도 제 스스로 크고 싶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인문계에 다니는 학자 친구들한테 그 모의고사 본 거를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의고사를 다 풀었대니까. 그리고 학력고사 EBS 들어가서 그 방송을 1년 동안 보고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전문대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대학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장학금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린 거야. 그때 갔으면 저는 농협에 지금 지점장하고 있겠죠. 농협대학교 가라는데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둘이서 그렇게 손잡고 울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동네 행사 있으면 아버지하고 둘이 막걸리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항상 그 뒤로는 거의 아버지하고 좀 되게 가깝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참 지혜로운 게그 우리 애가 승진을 하면서 휴가를 뭐 거의 좀 많이 받아서 기간을 그래가 딱 하는 말이 당신 저기 뭐고
아버님하고 휴가 좀 갔다 온나 같이 하고서 일본 여행을 같이 갈 그때 세 남자가 같이 갔잖아. 아들 둘이 하고. 나도 처음으로 이상한 기분인데 맨날 여행 가면 막 같이 같이 혼자 가고 이번에 일본도 내가 대마도 갔다 오고 자기도 혼자 갔다 오고 저번에 이제 그 일본도 아들 둘이 갔다 오니까 그 표정에서 되게 말은 막이뭐 지나쳐 이런 걸 못하잖아. 그냥 그 느낌에서 표정에서 그게 다 느껴졌어요. 든든하고 나도 아들 둘이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래서 처음으로 두 아들과 일본 여행 갔다 왔어. 그래 이제 남편은 모든 경비를 그걸 식사하고 이런 걸 경비 술하는 거 이런 거 경비 다 되고 막내 아들은 그 지하철 가는 거 이런 거 노선 다 알아보고 또그둘큰 아들은 항공 이거를 왕복 다 되고 그래갖고 그래도 나도 또 기분 좋아갖고 가서 마음껏 써라해가 또 몇십만 원또 주고 아 되게 기분이 여행의 맛도 이런 느낌도 참 색다르다 막 그런 걸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사실 아들하고 그런 따뜻한 관계 막 이렇게 살갑지 않은데 그런 거를 처음으로 제가 봤어요. 남편들도 강하고 막 그냥 지시만 하고 막 이런 게 표현을 잘 다정하게 못해. 내가 남편 우리 봐도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그리 못해. 말을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큰하게 하고 크게 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러기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하는 그러니까 표정이 이제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는 끝이 없고요. 예, 맞아요. 하여간 어쨌든 그게 마음이고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독서 모임에 들어오실 거죠? 이번 토요일 가면서 뭐 10일이죠? 아, 저기 그거 어디 가요, 교수님? 엄마 산소도 가고 조카 또아 돌이라고. 진주를 가야 되고 부모 내가 인문학 수업 이제 저희 이제 졸업하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예, 되면 나와 하여간 어쨌든 예, 졸업을 하고요. 오늘도 좀 멋진 날 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사진 찍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가 이렇게 잘안 돼. 찍겠습니다. 네. 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여기 보세요. 셋. 어디 갔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화이팅이에요. 되세요. 감사합니다.